민주당은 아직도 자신이 파멸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.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,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.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패족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상습적으로 일삼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를 만드는 민주당은 아직도 자신이 파멸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.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.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.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,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. 어차피 지은 죄는 아무리 덮어도 그 악취가 새어나오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 온갖 미봉책으로 덮는다고 하더라도 지은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도리어 그 죄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.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,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이런 민주당의 폭거 국회 테러에 동조하거나 참여해서 회기 쪼개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랬다가 후세로부터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.